수미고기. 1975년 한 생태학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길이 40cm의 표범 무늬의 해삼을 잡아서 냉장실에 두었는데 얼마 후 확인해보니 해삼의 항문에서 가느다란 물고기가 기어나왔고 10시간 후에는 총 14마리가 해삼에서 탈출했다. 이 고기는 수미고기로 대부분의 종 성체가 다양한 무척추 동물 내부에 산다는 점이 독특하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해삼의 항문으로 침투해 그 속에서 기생하는 것이지만 불가사리나 조개 내부에서도 발견되며 조개 안에서 죽으면 사체가 진주층으로 덮여 이런 신비로운 모습이 되기도 한다. 종에 따라 숙주 내부에서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거나 해삼의 생식선과 내부 장기를 섭취하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호흡을 항문으로 하는 해삼의 특성상 수미고기의 침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건 수미고기도 할 말이 있다. 사실 없다. 그건 그렇고 해삼은 자기 방어를 위해 몸에서 사포닌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수미고기가 높은 농도의 사포닌에서 생존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물고기보다 6배에서 10배 많은 점액을 내뿜기 때문이다. 끝.